라샤, 열심히 수련했구나. 하지만 오빠를 이기지는 못하는 걸. 그건 내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나 친위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라샤. 사실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야. 친위대원들은 다 오빠처럼 강할 텐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라샤, 우리가 어쩌다 친위대원을 꿈꾸게 되었는지 기억나? 걱정 말, 라샤. 오빠가 지켜줄게. 다친 데는 없나요? 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난꾸러기들이군요. 이런 데까지 나오면 위험합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보답을 하고 싶어요. 보답을요? 도움을 받으면 꼭 보답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보답이라면 응당 비슷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지켰으니 그대들도 나를 지켜주면 되겠다. 네?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진 뒤의 말입니다. 저 이름을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엡실론입니다. 보답을 약속해서. 그리고 영준님을 존경하게 되어서. 맞아. 얼마나 강한가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라샤, 영준님에 대한 존경심과 영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은 분명하지? 당연하지. 그거면 됐어. 우린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거니까 지금 이 마음만 잊지 말자. 나 열심히 할게. 응, 꼭 같이 친위대원이 되자.